두 팀의 두 선수가 준비됐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가 현재 막 애플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볼리션 선수가 나왔는데요. 강준호 선수가 등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승자전에서 토탈에게 져서 지금 여기로 내려온 볼리션인데 이 판만 잡으면 네, ELCC 우리나라 대표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순간이에요. 말 그대로 이 최종전에서 볼리션은 계속 티켓만 보고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애플은 앞서 퍼스트를 잡고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승리가 값진 상황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김성애 선수가 나옵니다. 앞서 변우진을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면 정말 웰컴 투 헬이거든요. 예. 풀리그에 가면 프로팀들도 있고 시옥이죠. 네, 정말 막강한 상대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갈 생각해야 됩니다. 자, 강준호 선수와 김성애 선수 준비를 마쳤습니다. 맞습니다. 1대0으로 볼리션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에는 누가 승자의 미소를 띄울 수 있을지 두 번째 세트 바로 들어갑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강준호, 김성애. 김성애, 네. 강준호, 경기입니다. 붉은색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이 강준호 선수고요. 네. 노란색이 김성애 선수입니다. 김성애 선수가 변우진 선수를 이제 승부차기까지 가서 잡아내는 상황까지 집중력이 많이 올라왔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 선수들이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예, 계속 이제 연습량도 높이고 해야 되는 것들이 또 이제 그런 것들과 이어져 있는 거기도 한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김성애 선수가 괜찮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굴리트 중앙 쪽 측면에 한번 밀어줍니다. 메시, 강준호. 자, 빼앗는 김성애. 4-2-2-2의 김성애, 네. 선수고. 그렇죠. 강준호 선수 스타일도 원래 주도권 점유율을 조금 끌고 갈 수 있어야 자신의 리듬을 만드는 스타일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김성애 선수가 점유율을 뺏어서 들어갈 경우에는 조금 말릴 수가 있습니다. 강준호 선수. 예. 자, 호나우도. 자, 굴리트가 중앙. 자, 메시. 멀리 있어요. 한번 참아주고. 아, 잘 에워싸고 있는 김성애입니다. 기량이 많이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패스의 타이밍, 볼을 지킬 때는 이렇게, 예, 등지기 스킬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면서 볼 소유 시간을 늘려가고 있다는 게, 네, 너무 좋은 플레이예요. 카미레스를 잘 쓰고 있어요. 이것도 바로 안 주고 터치를 통해서 심리전 한번 더 썼었죠. 이게 여유거든요. 자,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급하면 지는 겁니다. 예, 김성애. 네, 바로 스킬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가져가고 있는 강준호. 이게 뭐 피파울라인포가요 사실. 네. 하다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사실. 어쨌든 상대방을 빨리 흥분시켜서 달려들게 만들면 그때부터 승기 잡는 겁니다. 네. 그러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세팅도 하고 하는 거고요. 예. 양 선수 모두 허리라인에 하미레스를 지금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네, 하미레스 역할이 뭔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포라우드. 네. 빨리 커버가 됐습니다. 예. 지금 뭐 공을 끄는 지공의 형태를 취하는 뭐 강준호, 김성애 선수가 아니라 두 선수 모두 막강한데요. 네. 공격 주입니다. 굉장히 빠른 템포로 경기를 흘러가고 있죠. 예. 자, 굴리트에게 지금 갔어요. 아, 중앙 쪽 폈는데요. 푸티. 네. 글쎄요. 굴리트가 직접 공격적으로 보던지 푸티에게 줬어도 퍼스트 터치에서 슈팅까지 갈 수 있었는데. 좋습니다. 아, 잘렸어요. 메시. 자, 막아내는 강준호. 네. 뭔가 템포식 조금 김성애 선수가 슈팅 타이밍을 지금 늦고 있어요. 네. 자, 네이마르. 자, 이거는 살려야죠. 지금, 네, 수비 밸런스가 상대가 조금 흐트러져 있어요. 예. 자, 굴리트 한번 때려봅니다만은 말딘입니다. 하미네스. 좋습니다. 다시 또 왔어요, 김성애. 하지만 굴리트의 위력. 버티죠. 자, 포그바. 다시 끊는 김성애. 리듬이 굉장히 빠른 두 선수. 그렇습니다. 예, 강준호 선수가 후방 지역에서 빌드업 미스가 많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다시 한 측면이에요. 글리트 리턴! 글리트가 결국 해냅니다. 김성애. 김성애 폼 좋네요. 자, 네. 이렇게 되면은 김성애 선수가 다시 문을 닫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전술적으로. 네. 앞서랑은 다르게 또 어떻게 될지. 이번에는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는 이제 시간도 많이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 구치기를 들어가려는 모습이 있었을 텐데. 네.
일단은 플레이가 퀄리티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완벽하게 만들어서 넣은 첫 번째 골이에요, 김성희 선수. 김성희 선수가 오늘 애플의 구세주가 되고 있어요. 그러게요. 자, 김성희의 회심의 골 1-0으로 앞서가고요. 전반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 네. 자, 그 전에 강준호 선수가 좋습니다. 직전을 굴리트! 결과적으로 오히려 한번 접은 게 좋지 않아졌어요. 예. 드래그백. 그러네요. 한번 접은 게 아쉬워졌던 상황이고요. 이대로 1-0으로 끝냅니다. 일단 김성애 선수도 단점은 있긴 하네요. 네. 예, 골을 만든 뒤에 단점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동점일 경우와 자신이 앞서고 있을 때 수비 압박의 그 간격 조절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확실한 방법으로 될 때가 동점 상황인데요. 네. 측면, 중앙. 네. 압박은 솔직히 이제 경로, 미리 예상된 경로의 패스에서 미리 들어와줘야 돼요, 압박은요.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은 압박 안 들어오니만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설프게. 돌아가기 딱 좋거든요. 찬스죠? 호나우두? 찬스죠? 올렸어요. 이야, 김성애. 앞서 변우진의 무릎을 꿇게 만들었던 김성애 실력. 야, 애플의 김성애 진짜 구세주가 맞나요? 네. 매우 침착하네요. 사실 그 크로스를 올린 것도 약간 높은 크로스로 조작을 해서 올려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확성을 진짜. 가미시키기 위해서. 그 감독들도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또 선수 기용의 폭이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확실히 김성애 선수는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엄청 좋은데요. 날이 서 있습니다. 예. 네. 군더더기가 싹 빠졌죠. 강한 허리 움직임. 좋습니다. 그리고 공격까지 바로 골! 낮게 깔려서 ZD. 네, 이것도 ZD 드라이브 슈팅으로 좀 때린 것 같은데요. 예. 들어갔으면 굉장히 멋있는 하이라이트가 나올 뻔했어요. 그렇죠. ZDD죠. 방금 슈팅 같은 경우는. 강준호 선수는 시야가 좀 좁고 패스 미스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경기에 비해서. 맞습니다. 네. 미스가 너무 많다는 거. 요거를 조금 빨리 개선해야 되는데요. 자, 강준호 선수의 주공. 포그바. 카미레스. 이번에 좀 응수를 해줘야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4-1-4 포메이션에 강준호 선수가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침투했었을 때 그걸 심리적으로 잘 사용해줘야 되는데 예. 그 상황에서 약간 단조롭게 가고 있어요. 네. 이것도 끊겼어요. 그러니까 읽힌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다시 한번 공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강준호 선수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격의 패턴 자체를 좀 더 유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건 기회거든요. 자, 뺏깁니다. 수비 중력도 좋아지고 있네요, 김성애 선수. 자, 김성애 선수에게 수비가 말이죠. 왜 이렇게 단단한 거죠? 집중하니까 그렇게 했죠?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워커죠? 자, 강준호. 막아내나요? 네. 흔들려요. 맞습니다. 흔들립니다. 여유가 없다 보니 나오는 실수들도 계속 강준호 선수가 나오고 있고요. 계속 점유 시간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있어요. 느리게라도 시간은 가거든요. 빨리 끊고 빨리 가야 되는 강준호 선수입니다. 자, 강준호. 자, 이번에 좀 빠르게 움직이나요? 네, 이번 타이밍에는 만에 골 들어가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굴리트가 네. 벌려주는데요. 네. 타이밍이 맞지 않았어요. 무리한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2-0의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자, 아주 공격적으로 가네요. 그냥 원래 이제 이 시간대는 조금 관리하는 모드로도 가는데 두 골 차기 때문에 네. 김성호 선수는 그냥 뭐 각공을 시도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무엇보다 이 김성애 선수의 오늘 수비 지역에서의 더블 볼란치 커서 잡고 돌려주는 플레이들이 너무 좋습니다. 공간을 확실하게 잡아주다 보니까요. 자, 오히려 찬스죠. 자, 여기서 넣어줘야겠죠. 네이마르. 이거 너무 허무하게 날리네요. 네. 네. 이것도 사실 카이로커를 활용해서 계속 몸싸움을 통해 비벼주니까 슈팅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김성애 선수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 공격 수비 미드필더 지역까지 확실하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강준호 선수는 힘들어졌어요. 예. 네. 더 힘들어지죠, 계속. 네. 이마저도 파울 선언. 김성애 선수의 볼 소유권이고요. 요 정도면 사실 승기 잡았다라는 생각 완벽하게 가져가도 될 것 같네요, 네. 김성애 선수. 플레이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뭐,
빈틈, 허점이 없어요. 네. 아주 단단합니다. 자, 김성애. 뭐 시간적인 여유는 없습니다. 김성애가 강준호를 아주 손쉽게 잡아내는데요. 야, 네. 예. 이렇게 되면 마지막까지 가나요? 역시 대표팀 티켓이 만만치 않죠? 그렇습니다. 김태훈 선수가 앞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강준호 선수가 김성애에게 무릎을 꿇고 1대1까지 왔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굉장히 플레이가 좋은 김성애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처음에 나왔을 때 긴장했던 김성애 선수가 아니고요. 오늘은 많이 표정도 밝아졌고 여유를 좀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실력을 아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게 변우진 선수를 상대로 하면서도 플레이를 보여줬지만 더 뭔가 안정된 플레이. 참 이 본선 티켓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선수들이 열심히 열심히 달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 빛나는 선수도 김성애 선수 이름을 볼 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사실 경기력의 기복이 상당히 심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은 만큼 경기력 아주 폼을 끌어올려서 찾아온 것이 인상적이고요. 아 이번 경기만 놓고 보면 사실 김성애 선수가 이번 ELCC 선발전 경기 치른 선수 중 박준효 선수 다음으로 경기력 좋은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네, 그 정도로 경기의 퀄리티가 높았고 완성도도 예. 있었습니다. 공수 모든 면에서 말이죠. 예. 그러니까 공격과 그리고 수비의 상황에서도 진짜 안정감이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거듭 강조할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계속 밝게 뭔가 웃어주면서 긍정적인 네. 플레이하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한번 실점이 있으면 득점으로 이어가야지 하는 어떤 다부진 표정, 결연 표정까지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네. 이제 막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시기다라는 것을 선수들이 잘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생각만큼 다른 게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걸 동시에 느끼고 있을 텐데 예. 마지막 선수들 약간 긴장은 되겠네요.